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희 월착스 내용 가지고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 보실 내용은요. 먼저 단어 체크하고 갈게요. 자, 터셔 했습니다. 특별 사면이죠. 그다음 두싱 징역, 지엔싱 하면 형을 지엔 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감형하다. 공부 명단 합니다. 명단을 발표하다. 후쥔 하면 예, 권리를 회복하다, 복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의 진리에 해서 자 그러한 사례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 유형에 속하지 않다도 되지만 자 우리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 명단 안에 포함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아시죠? 자 꽁민투안티 했습니다. 시민단체고요. 그다음에 션스수리 심사숙고하다 성어예요. 자, 가끔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주실게요. 셔시엔 어떤 혐의를 받다, 예, 어떤 혐의가 있다. 역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잘 나오는 단어여서요. 셔시엔도 좀 체크해 주실게요. 자, 뚜어추 쥐에띵 결정하다. 그죠? 원래는 저희가 그냥 쥐에띵만 잘 쓸 건 쓰는데 자, 서면에서 이렇게 붙여서 쓴답니다. 뚜어추 쥐에띵. 다음 누어용 공관 좀 어렵죠.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공관은 공금의 뜻이 있고요. 누어용해서 횡령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호일루는 뇌물의 뜻이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은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고급 언어긴 하지만 꼭 알아두시면 유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정부 24일 상후 공부 신년 터셔 명단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주어 잡으시고요. 24일 오전에 공부 발표했습니다. 동사죠. 새해 신년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해서 목적어. 중국어의 어순구조인 이 주동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영어처럼 중국어는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앞에서 끊어가면서 천천히 얘가 동사인지 얘가 부사인지 어떤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인지 이런 관계를 잘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크! 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빠오쿠어 누굴 포함했나요? 자, 전 대통령 박근혜, 전 총리 한명수, 짜이네, 그죠? 보통 중국어로 빠오쿠어 짜이네가 따페이가 되죠. 빠오쿠어 짜이네 해서 자, 몸모를 포함하다 이런 뜻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한국어는 항상 이름 뒤에 직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셔야지 중국어의 어순대로 전 대통령 박근혜랑 그 다음에 전 총리인 한명숙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어에서는 정서적으로 자 직함 없이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건 좀 버릇없고 예의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는 꼭 사람 이름 뒤에 직함을 붙여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하지만 반대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길 때는 자 직함을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다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3,094명이 자 31일에 获得 터셔, 그죠? 예, 특사, 특별 사면됩니다. 그리고 지엔싱 감형되고 후쥔, 그죠? 복권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짱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짱은 서면에서는 미래 시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 시제, 그죠? 그래서 특별 사면, 감형, 그 다음에 감형, 그 다음 복권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자, 전 대통령 이명박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칭화타이 상관人士청, 청와대 관련 인사가 청 말하길, 아니면 청와대 관련 인사에 따르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관위 모에 관해서 此次 特赦 이번 특별 사면에 관해서는 원자인 광판 팅취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 문재인 대통령 종통이라는 이 단어가 없어도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는요 자 대통령이라고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판 팅취 그죠? 예 광범위하게 팅취 들었답니다. 종자오지의 종교계 공민단체 시민단체 정지의 정치계 등 사회 각 인사들의 의견을 팅취 들었답니다. 그리고 선스수리 그죠? 심사숙고를 질다 언제까지 했어요? 쭈이호이커 마지막 순간까지 심사숙고를 하고 나서 겨우 자에 하면 겨우 쪼주주에띵 그죠?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法务부 장관 벼판제 그죠? 중국어는 이렇듯 직함이 앞에 오고 이름이 뒤에 오지만 자 한국어로 바꿀 때는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한국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악화가 시입니다 모입니다 중요 주의딩 인수 之一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얼은 그러나겠죠. 하지만 이 얼은 서면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첫 번째는 뭐 지금처럼 하지만 그러나 역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장에서는 그래서 해서 순접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어를 역접으로 번역하느냐, 순접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를 잘 번역하셔야 되는 거, 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이 보통 달랐고 그리고 정부도 야오 가오리다 고려해야만 했답니다. 무엇을?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报道청 보도에 따르면요. 리밍보인 涉嫌인 하면 뭐뭐 때문에 얼 그죠? 예 이렇게 되죠. 보통 in A, 얼 B의 형태로 같이 따폐로 쓰이는데요. 자 A 때문에 얼 그래서 B하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in 涉嫌 어떤 혐의 때문에 종, 산신등, 그죠? 삼성 등 이런 기업들에서 쇼취 받은 거죠. 쥐어 후일로 해서 뇌물을 받다,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거죠. 우리 뇌물수수 혐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때 중국어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쇼취 후일로 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빙 누어용, 누어용 아까 횡령하다라고 단어에서 한번 체크했었죠. 누어용 공관에서 공금을 횡령하다. 근데 어떤 공금이냐? 자, 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장콩, 그죠? 예, 장악하고 있는 실제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공금을 노용 횡령했다는 涉嫌 혐의 때문에, 그죠? 예, 혐의 때문에 얼이 여기에 아마 있어야 되는데 얼이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판결을 받았답니다. 선도 받은 거죠. 17년의 유기징역 17년 그리고 130억 원에 달하는 벌금 선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특별 사면은 매해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가끔씩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요럴 때 나오는 어휘들은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또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요번에 요런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해서 단어들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여러분들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어와 문장 구조들 잘 복습해 보시면서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이선아 중국어 통번역 사관학교 카페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중 문장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